앞으로도 대체해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유선을 만들어드리겠다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시네요.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예, 예.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네. 50, 60대 초빙들이 탈 수 없는 게 이런 컬러거든요. 그렇죠. 탈색을 해야 되잖아. 솔직히 못하거든요. 못하지. 탈색을 한 번으로 안 됐을 텐데. 두 번으로. 두 번을 했는데도 네. 버텨낸 거예요. 그렇죠. 요즘 핫 트렌드인데 이게 선셋 컬러라고. 이게 선셋 컬러입니까? 네. 한강에 아까 이게 노을 이렇게 질 때 그 선셋 있죠. 그 컬러를 해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스페셜해. 네. 앞머리 대신에 잔머리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앞머리가 아니라 잔머리거든요. 약간 잔머리가 여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여요. 어려 보이고. 네. 이것도 숱이 많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숱 없는 사람은 숱 없는 사람들은 일자 알아야죠. 그래서 다 가지신 거예요. 진짜 자신감 더 가지시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혜연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진짜 이게 처음에 저 탈색도 태어나서 처음 해본 거였어요. 저는 이런 색깔이 저한테 어울릴까도 그랬었거든요. 생각도, 네, 생각도 못했는데 제 인생의 머리 그 헤어 컬러를 찾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세상에. 멋있다. 아니, 오늘 스타일링이 또 이 의상이. 정말로. 예. 진짜 Back to the Future. 와, 정말. 저는 옷장 보니까 어머 어찌하스까나 컬러감 있는 옷들이 없었어. 네, 그래서 이 컬러에 도전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요즘은 컬러 테라피라고. 맞아요. 컬러로 인해서 사람이 정말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블랙에서 좀 벗어나라. 많이 벗어났는데 지금. 벗어난 게 그냥 지나쳤지 그냥. 그러니까요. 솔직히 우리가 이런 컬러는 태진아 선배님이나 입을 거예요. 충격이 있어야 돼요, 본인한테. 그리고 여기서 극적인 기억을 가져가야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이것도 도전해봤는데 이거 못하랴. 원래 직업이 가이드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 안에 있는 인사이드는 되게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사이드에 대범함이 있는 거야. 인사이드에 대범함이 있는 언니. 사람이 자존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데 자존감은 누구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마음이야.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고 자신감은 내가 무언가를 해냈을 때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하거나 그 반응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게 자신감이거든요. 승아 씨는 자존감이 낮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존감이 높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자신감을 잃은 게 더 힘드셨을 거예요. 두 배, 세 배로. 난 원래 내 기준은 이만큼인데 지금 나는 이러니까. 현실이. 근데 이 자신감은 그냥 저절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뭔가를 이뤄나가면 그 자신감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시도, 도전을 한 것이 자신감을 올리는 시작점이었을 것이다. 너무 잘했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오늘의 기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내가 오늘 느끼는 행복감을 집에 가서도 계속 다시 떠올리시고 떠올리시면서 목소리도 더 크게 하시고 이렇게 계속해서 선순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우.